이제 의료 사태의 결론 부분 보시면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오늘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과 지원자들의 격감이 가장 큰 뼈아픈 것이고 젊은 의사들은 점점 필수 의료과를 포기할 것이다. 그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그것은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역적.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거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좋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무형의 그런 자산, 헌신, 희생, 연민, 긍휼, 사명감, 소명감 같은 그런 필수 의료과 지원자들의 무형 자산을 다 파괴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필수 의료과하고 흉부외과 한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그 흉부외과 전공의 한 사람들이 뭐안 하면 뭘 가지고 먹고 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고차년자 4년자 이렇게 되면 아깝겠죠. 그런 분 가운데서 일부가 돌아와 가지고 이왕 시장했으니까 뭐 전공이라도 마치고 그냥 그다음 다음 길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것은 3년차 4년차 정도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냥 2년만 고생하게 되면 전문의를 딸수 있을 건데 1년차 2년차 정도는 비교적 포기하기가 쉬울 거고 뭐한 2년 정도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갈 건데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 이미 의료 미용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배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다른 분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들 전문의들이 사직하면은 피부 미용을 배워서 피부 미용으로 개업하는 사람 수가 많습니다. 어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계 교수분께서도 이 대형 병원의 응급의료과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그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분야인 듯 싶지만 응급의학이나 내외산소 같은 필수의료과 전문의들은 의사로서 기본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도를 졸업하신 분들은 의사로서 기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도 몇달 정도 배우면 무리 없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피부 미용 종사자 의사들은 3만 명이고 이 가운데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는 5천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2만 5천 명은 내외산소과 출신들입니다. 필수 의료과 전문의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뼈아픈 것은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필수 의료과를 거의 전멸시킨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이미 뭐 돌아올 가능성이 없죠. 왜 사직을 하고 나갔습니까? 그냥 위험 크게 따르지 않고 고객을 상대로 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 사태는 어차피 5년이나 1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런 가격 통제 정책이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점차 필수 의료나 소송 등이 마구마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 사태로 인해 순간에 급작스럽게 이번 일이 터졌지만 어차피 터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의료 수가 체제는 저가 그리고 전문의 다수 그리고 일반이 소수라는 체제였는데 이제 의사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전문의가 특히 필수과의 전문의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다급해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필수 의료과의 전공이나 전문의를 잡아둘 수 있는 뭐 개원 면허제 또 진료 유지 명령 뭐 이런 거를 동원하니까 그다음에 뭐 응급 환자 강제 배당법 이런 것을 동원하니까 강제하는 명령이 남발되니까 더더욱 빨리 무너질 것으로 봅니다. 강원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전공의들에 대한 명령이 곧 교수에게도 명령으로 아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55년에 외과 의사분은 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를 지불한 정책은 5년이나 10년 내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였다. 그런데 뭐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을 들고 오면서 그냥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다. 그래서 필수 의료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다. 그럼 정부가 다급해서 필수 의료과 사람들을 강제로 묶어두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기획할 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필수 의료과로서 이런들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못 받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분은 전공의가 다시 등판하려면 전공의 7대 요건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통과됐던 간호사법에도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뭐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더불당이든 국힘당이든 간에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까 완전 해결 이전까지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이제 현직 의사하시는 구리님은 젊었을 때 낭만으로 그냥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고 했는 건데 이제 그게 다 세상에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수 의료과를 지원하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응급의사를 인턴하고 필수의하는 사람들은 그때 스스로 헛바람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하지만 바이탈봉이 강했던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내는 스스로가 위대해 보이는 인생 성취감에 예,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그 다음에 재활과, 영상과학과 외에는 젊은 의사들이 대부분 지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든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의료소송 많은 일을. 응급실에서 의사가 철인도 아닌데 이틀에 한 번꼴로 밤샘이라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항상 과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의도 36시간 밤샘 콜 당직과 100시간 넘는 근무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버텨준 의료가 이번에 박살이 나게 된 겁니다. 간호사도 힘든 직업이지만 그나마 3교대인데 전공의는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5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국민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의사들이 헌신하는 것이 그냥 지탱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필수 의료과 수가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동시에 이제 민영사 책임을 많이 면제해 주는 쪽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돌아오겠지만 그냥 은발의 오줌누기 식으로 조금씩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진짜 수술 못 받는 사회로 가는 거지. 예,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예,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 제가 쓴 책이고 예,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헌신한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부분 양의학, 서양의학은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과 미국의 저 시골까지 여러분들 그런 헌금 그리고 독지가들의 성금에 의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 겁니다. 뭐 예수 무슨 병원, 뭐 동산병원, 뭐 이화여대, 세브란스, 뭐 고대까지 예, 다 그 시작이 미국의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그냥 그 젊은 의사들이 미국에 머물러서도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제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돼 가지고 참 한국의 기틀을 닦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양의학이라는 것은 거의 100년 넘은 겁니다. 100년 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항상 저는 세브란스 앞을 떠날 때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너무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미국의 서부 요즘에는 뭐 여행을 잘 안 다니지만 와일드 웨스트가 너무나 매력적이가지고 다니던 곳에서 애리조나에 대한 그런 답사기를 정리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좋은 세상이 오면 글을 좀 다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이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이제 필생의 역자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의료 사태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은 정말 예, 공직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정말 참 제가 너무나 이렇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공병호 TV를 좀 후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하셔가지고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좋은 후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가 참 정상화돼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해진 거죠. 너무나 악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